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작업은 복습하고 또 복습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천 연수월 사례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3단계를 거칩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고 모든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캠코더 찍을 수 없고 투표소에서 실제 사전투표자를 개수하기 위해가, 두 번째는 신분증 이미지는 즉시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하고 CCTV 켜지 않고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소위 비밀병기이기 때문에 절대 실제 사전투표자를 국민들이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하는 겁니다. 방법은 전부 다 확보된 표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중앙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관내 사전투표, 거소투표, 제외국민투표, 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 그림을 딱 그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인천광역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 그래프가 더불당은 전부가 플러스고 여기 뭐죠? 미래통합당 전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대주고 한쪽은 좀 빼주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 뭐죠? 이게 다 조작된 숫자구나. 조작된 숫자를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발표해왔구나. 그리고 이 증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읍면동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미친 그래프입니다. 더불당은 전부 다 읍면동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읍면동이 한 백 몇십 개 될 겁니다. 인천광역시. 한 150개가 되려.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인천 연수원은 뭐죠? 정의룡 후보는 항상 플러스, 민경욱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이정민은 마이너스입니다. 정의룡 후보의 차이값 플러스가 하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마이너스 플러스를 합치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표를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4.15 총선 인천 연수원 옥년 일동 사례를 보시게 되면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옥년 일동을 딱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관위는 옥년 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2,39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르게 이야기하면 옥년 일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용지가 교부된 수가 2,394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차를 한 것을 조작값을 이용해서 정상상태를 복원시키게 되면 실제로 추정치가 1994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1994명이 옥년 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했는데 399명을 더해가지고 2393명이 참가한 걸로 뻥튀기를 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했냐. 6분의 1입니다. 사전투표장에 진짜 투표자 다섯 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뭡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가짜 표를.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6분의 1입니다. 6장 가운데 한 장이 가짜 투표가 들어가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가짜표는 전부가 1번 더블당 후보만 주는 겁니다. 399표를. 그래서 실제로 조작이 안 됐을 때는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37%인데 48%를 끌어올린 겁니다. 국힘당은 47%인데 상대방이 표를 더 얻게 됐으니까 39% 떨어지는 겁니다. 정의당은 15%인데 12%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가 한쪽은 더해지고 두 사람은 합치고 빼지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399표를 대해준 겁니다. 인천 연설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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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표 가짜 1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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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표 가짜 1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399표가 옥년 일동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 일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 더블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을 가상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항상 17%만큼 항상 여러분들 17%가 아니고 한 20% 정도 높을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진짜고 당일 투표는 항상 진짜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전부 다 옥년 일동 뭐 이동 송도 일동 송도 일동 다 이름들 인천광역시 연수원을 다 종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46,110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진짜는 4,686표를 추계가 되고 5,424표를 집어넣은 걸로 보이고 5,424표는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지가 투입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를 48% 올리고 39%를 34% 내려주고 18%를 16%로 내려주고 위는 조작 선관위 발표고 수정 발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고 실물 위조투표도 비슷하게 투입됐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투표함 여러분들 제출 명령이 떨어지니까 전부를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똑같은 겁니다. 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를 7.5%를 뻥튀기 해가지고 37,771표에 위조 사전투표자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20개 동하고 1개 거소투표의 이름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는 7.5% 실제로 투표장에 참가한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09%인데 22.6%를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개수 카운팅 막지 못하면 4.15 총선의 공정성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온 거죠. 예.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 내용을 또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이 정리가 된 셈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신 바처럼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는 뭐 선거 부정을 했냐 안 했냐 문제는 이미 논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다 밝혀진 거고 어떻게 했냐 문제도 거의 유력한 가설이 확정적 사실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 사이에 다 밝혀지겠죠.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장영우 대표의 도움으로 진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무리하면서 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인쇄 날인 대신에 그것은 위조 투표지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산 조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산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실제로 사전 투표자 수를 찾은 사전 투표자를 다 수가 몇 명인지 사전 투표소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몇 표 이름들 투표용지가 교부됐는지가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힘이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사실을 알려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다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예, 이 선거 사기 문제의 실체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고 그다음 공병호 TV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스사에서 나왔고 신학하고 역사학을 이렇게 잘 공부하신 김동주 박사께서 지은 대작입니다. 예.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권 구입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할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오전 5시 다시 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